블랙핑크 리사는 2010년 태국에서 열린 YG 오디션에서 4,000명 중 유일하게 합격한 참가자입니다. 2011년 4월 YG 공식 연습생이 되었고 그때 리사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리사는 감자튀김을 좋아합니다. 리사는 2014년 패션 브랜드 노나곤 광고에 YG 아티스트들과 함께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리사는 2014년 위너의 민호, 태연, 아이콘의 비아이, 바비와 함께 태양 뮤직비디오 링가링가에 출연했습니다. 리사는 YG 최초의 외국인 아티스트입니다. 리사는 태국어, 한국어, 영어에 능통하며 일본어와 중국어도 약간 할 수 있습니다. 리사는 우쿨렐레를 연주할 줄 압니다. 리사의 의붓아버지는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리사는 태국의 프라파몬트리 학교에 다녔습니다. 리사는 6마리의 고양이 레오, 루카, 헌터, 릴리, 루이스, 타이거를 키우고 있습니다. 리사의 롤 모델은 켈라니입니다. 리사가 데뷔 이후 가장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금발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리사는 조그만 장난감이 좋아서 킨더조이 에그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리사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홍대를 꼽았습니다. 리사는 블랙핑크 멤버 중 가장 가까운 멤버를 로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리사는 갓세븐 뱀뱀과 9살 때부터 친구입니다. 리사는 진짜 사나이 3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리사는 1만에 2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최초의 K-POP 여자 아이돌입니다. 리사는 어벤져스의 팬이며 그 중에 토르를 가장 좋아합니다. 리사는 2019년 셀린느의 뮤즈가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거진K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